대학원에서 연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동역 성능 연비 업무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어떻게 가져갔을 때 사장님이 그 지금 현재 부하 정도, 그러니까 연료량을 얼마를 엔진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게 저희가 적정 어떤 운전 영역이라고 표시 생각되는 거를 그 박스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차, 보이는 차도 있고 거의 정확하게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경제 운전 영역에 들어오는 어떤 운전 패턴을 받는 차도 있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게 아이들 거거든요. 500rpm에서 쭉 튀어나오는, 이게 사용 빈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용 빈도가 이제 트랙터 차 주분들보다는 덤프 차 주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휴대폰을 기다렸다 꺼야 되는 능력이 매우 가지가 나가지고. 승용차나 아니면 저희 중소형 트럭 같은 경우는 IC 기능이 다 포함되니까, 실어등을 했을 때 바로바로 시동까지가 잘 되시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상용 국내 역시장 조임상 이사입니다. 네, 뭐 연비 그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나서 그대로 해보니까 연비가 확실히 잘 나오고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 해봐갖고 하여튼 무지 즐겁고 재밌습니다. 원래 현대에 많은 관심은 갖고 있었고 구입해갖고 만족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비왕 이렇게 선발도 되고 모든 면에서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자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